안녕하세요, 송대장입니다. 자, 로그 스케이트보드와 함께하는 알리를 못해도 할 수 있는 트릭. 자, 두 번째 시간 테일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틱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틱택과 틱택을 좀 응용하면 네, 좀 비슷한 원리로 하는 동작이 바로 이 테일 브레이크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테일 브레이크. 자, 이렇게 주행을 하시다가 테일을 눌러서 보드를 들고 테일로 브레이크 속도를 줄인 다음에 다시 보드를 원 상태로 돼서 하는 트릭 동작, 간단한 트릭 동작이 테일 브레이크입니다. 테일 브레이크에 대해서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 위치입니다. 테일 브레이크의 발 위치는 자, 앞발은 이렇게 11자 또는 대각선 이 정도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 마운틴 볼트가 보이는 상태에서 이 정도 상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좌우로 이렇게 위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발의 위치는 내가 압축이 이 정도 살짝 엄지발가락 살짝 나오고 압축이 이 테일의 중심에 정확하게 가운데 이렇게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이 너무 앞으로 나가 있으면 압축이 중심이 앞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흔들릴 수가 있어서 보드가 돌아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이렇게 압축이 테일의 가운데 전체 가운데 있으시면 이런 자세가 테일 브레이크 할 때 가장 좋은 자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살짝 왔다 갔다 해도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라이더의 성향이 다 좀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테일 브레이크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앞발부터 올라가고 뒷발 올라가고 자, 앞발을 이제 11자 또는 대각선으로 하시고요. 뒷발을 테일의 위치, 앞꿈치가 테일의 중앙에 이렇게 위치하고 자, 처음에는 주행을 하면서 하시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제자리에서부터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와 하체의 무게중심은 틱택과 동일합니다. 틱택을 안 보신 분들은 영상에 저희 유튜브에 틱택편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두 다리와 상체를 반으로 뚝 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체의 무게중심은 앞쪽의 어깨, 이쪽에 이렇게 중심이 가운데 딱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앞에 있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 하체는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뒤쪽발의 무게중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앞발만 들면 보드가 올라오게. 대신 상체는 앞쪽 어깨에 있으니까 몸은 뒤로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즉, 상체는 앞쪽의 어깨의 무게중심, 하체의 무게중심은 뒷발.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정확하게 몸 전체의 무게중심 가운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일 브레이크를 할 때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면서 이 기술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앞발을 살짝 들어주면 보드가 올라가고 이렇게 테일이 땅에 닿으면서 쭉 끌고 나가는 동작입니다.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하시다가 속도가 줄면 앞발을 눌러줘서 노즐을 내려서 원 상태. 요거를 주행을 하기 전에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처음에 테일을 눌러서 노즈가 잘 안 올라온다고 해서 보드가 안 올라온다고 해서 상체의 무게중심을 뒤로 옮기시게 되면 같이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 넘어졌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상체도 무게중심을 뒤로 쏠리면 그냥 꽈당하고 넘어져요. 보드를 앞으로 휙 날아가고 여러분들이 뒤로 꽈당. 그럼 이제 큰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상체의 무게중심은 앞쪽 어깨의 중심을 잡아주고 하체만 최대한 뒤에 주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할 때도 하체의 중심이 5대5라든지 좀 비슷하게 완벽하게 뒤에 안 주면 또 앞발 들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또 상체까지 이용해서 앞을 들기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지니까 자, 상체는 앞에 주시고 하체는 확실하게 뒷발에 무게중심을 주시고 그냥 앞발만 살짝 들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안정적으로 올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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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다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제자리에서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이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시면 이번엔 주행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을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주행을 한 상태에서 아까 제자리 연습한 것처럼 똑같이 상체의 무게중심은 어깨, 앞쪽 어깨, 하체의 무게중심은 다 뒷발에 위치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앞발을 들어서 테일이 땅에 닿으면서 스피드를 줄여가고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동작이 바로 테일 브레이크입니다. 한번 정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쪽에서 뒷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테일 브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테일 브레이크 중요한 여러분들 주의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상체의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체의 무게중심은 앞쪽 어깨의 중심, 그리고 하체는 완전히 뒷발에 주고 천천히 돌리고 천천히 내리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잘 맞게 제자리 또는 주행하면서 요 테일 브레이크 밸런스를 잘 맞춰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안전하고 멋진 테일 브레이크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써 로그 스케이트보드와 함께 배우는 알리를 못해도 할 수 있는 기술 테일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피스!